안녕하십니까. 신삼호 회장 원진명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못 보던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인천에서 왔고요. 오는데 너무 설레이고, 그 설레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이제 요번이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인 신삼호 회장으로서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,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린 것도 없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. 근데 이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, 이런 모임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추구했던 모임이거든요. 신영길 원장님하고 초심을 또 잃지 않고, 항상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저보다는 또 훨씬 이렇게 연배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, 꿈을 같이 이렇게 이룬다라는 거는 상당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. 저도 역시 그런 과정 속에 있고, 우리 그 신영길 원장님을 맨 위에 앞세워서 저희가 가고 있지만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동안 아낌없이 이렇게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 여러분들 건강들 하셔야 되고 이쯤에서 우리 차기 회장님, 임종덕 차기 회장님을 제가 한번 모실까 합니다.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. 우리 임종덕 차기 회장님이 어떤 그런 뭐 인사 말씀이라고 할까요? 그냥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간단하게. 임종덕입니다. 근데 저는 마이크만 잡으면 말을 못해요. 앞으로 제가 2년을 갖다가 집행부를 맡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신삼호 팬클럽 모임에 최고가 될 수 있게 그럼 제가 최선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말씀 못하신다더니 말씀 잘하시네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 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섹스폰 경연 대회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겨주시고 틀리시면 어때? 누가 뭐라 그래? 괜찮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게끔 자유롭게 올라오셔가지고, 임원진들은 연주를 못하면 못하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셔야 돼.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시간적인 또 여유도 있고 여기 오늘 다 빌렸으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뭐 시간적으로 일찍 가셔야 될 분들만 여기 그 계신 2부 순서 김점원 그 우리 저기 사회자분한테 좀 양해를 좀 구하셔. 일찍 가셔야 될 분들만. 근데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최대한 좀 다 들으시고, 아 저렇게 또 저 곡을 또 저렇게 다르게 하는구나,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곡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, 아 저 사람은 경력이 조금 짧나 보다, 저 사람은 참 잘 배웠구나, 그런 것들, 그런 게 정말 그 색소폰을 연주한 연주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절대 없어요.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거고, 우리 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조금 더 늦게 한 거고, 다 다른 거니까, 색이 다르듯이 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오늘 신삼호의 즐거운 연말 송년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로패하고는 4월 달에 이렇게 하고요. 그동안 6년 동안 저와 함께 한 길을 초심 잃지 않고 가셔서 감사합니다.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. 그리고 우리 앞으로 차기 회장님, 형님, 잘 부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신영길입니다. 봄날에는 봄날대로 설레이고요. 또 송년
음악회 때는 송년 음악회 때로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쉽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요. 또 이렇게 먼 데서 날이 추워서 제가 남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나름대로 뭐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고요. 좀 호거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이해하시고요.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 충분하게 발휘하고 가십시오. 그리고 중간에 좀 한두 번 틀리고 그러면은 음악을 스톱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할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드릴 거예요. 그게 왜냐면요, 이거는 한 번만 하고 단발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우리 앞에 영상 감독님 계시죠? 이분이 영상을 다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전 세계로 퍼뜨린 분이세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게 잘못되면 좀 영혼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점 또 뒤에 좀 늦는다 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요. 아셨지요? 내 연주가 이왕이면 잘 좀 올라갔으면 두고두고 봐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. 오늘 맛있게 드시고 또 가는 길 항상 조심하시고요. 또 건강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내년에 봄에 또 이제 중부지방으로 올라갈 거예요. 그때 또 한번 뵙고 멋지게 색소폰과의 여행 부부 동반 참 좋지요. 그래서 힐링을 하시고 젊음을 조금 더 찾아가시고 그게 사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멋진 연주 들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이번에 항상 애쓰시고 있는 우리 총무님 차기에도 차기 회장단에도 총무님을 여임을 다시 또 해주실 거예요. 우리 총무님 인사 한번 하시죠. 우리 임종덕 차기 저 회장님하고 같이 꾸준하게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인사말 잠깐만. 안녕하세요.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?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. 신타모를 오래오래 사랑해 주시고 음악, 아름다운 음악 오래오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